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던 니고데모에 대하여, 즉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그 유대인의 높은 사람이다. 유대인의 높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가르치는 것 같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미워하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만은, 와, 이게 뭐야? 저분이, 뭔가 다른데?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느꼈어. 그리고 대낮에 찾아 만나기가, 그래서, 어떻게? 밤에, 밤늦게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를 찾아와서, 얘기를,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관원으로서, 정말, 남들이 봤더라면 아주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렇게 병을 고치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을 고치는 모습,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병자들은 하나님이 병으로 벌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 생각은 지금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암에 걸리게 했을까? 뭐, 이런, 그래서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 시대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예로서, 모든 질병은,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저런 병에 걸렸다. 특히 중풍, 중풍과 그 다음에 문둥병, 나병들은 특히 그랬어요. 중풍을 미국말로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트라이크란 말이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는 쳤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로크는 그 이제 과거형인데, 우리 말로도,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우리 조상님들도 뭐 맞았다? 풍 맞았다. 그 풍은 뭐냐 하면, 풍 맞았다 또는 바람 맞았다. 바람풍자거든요. 그거는 영이에요. 이제 지금 예수님도 성령을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면서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또는 그것이 몽둥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저렇게 마비가 왔다. 큰 벌을 받았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저렇게 마비가 되고 반신불수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둥병은 레프로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채찍으로 맞았다는 뜻이에요. 왜? 문둥병 환자들이 우통을 벗어보면 채찍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빨간, 이렇게 축축. 그건 뭐냐면, 문둥병균은 신경에 감염되는 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등에 나오는 대로 이 늑간, 곧 그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늑간이라 그러고, 갈비뼈를 늑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늑골과 늑골 사이를 늑간인데 그 늑간에 늑간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이 척추 한가운데 척추로부터 나와서 쫙 이렇게 돼요.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니까 꼭 뭐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찍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 저렇게 나병에 걸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 병자들을 고쳐버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젊은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문둥병 낫게 해버려. 중풍 마비됐던, 사람이 일어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취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런 병에 걸렸다면 그거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고친다고. 혹시 누가, 진짜 누가 고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고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라야만 돼? 하나님이 준 벌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젊은 목수가 와서 병을 탁탁 고치니까,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저런 병을 고칠 수가 뭐예요? 없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고칠 때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든가, 네가 그동안에 잘못한 죄 지은 거 다 풀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내 병이 낫고 싶습니다. 오케이, 끝이야. 그거는 또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다. 그치?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문둥병자들은 안 낫고,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들은 또는 중풍병자들은 다 낫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죠, 믿음. 저분은 문둥병자를 그냥 고치더라. 그거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안 찾아오는 사람은 왜 안 찾아오게?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분한테 가봐도 안 날 거야. 역시 믿음이다.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안 찾아오는 사람은 나는 워낙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고쳐주실 수가 없을 거야. 자꾸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제 그런 모습을 니고데모가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아무라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예수님으로서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이런,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이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데까지 생각만 해준 것만 해도 뭐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본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그러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 내가 생각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은 율법 지키고 뭐고 할 것도 없어. 이제 완전히 저 맨 밑바닥 인생이 돼가지고 그냥 율법이고 뭐고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은 지금 혼란에,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
것과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가 니고데모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여기에 이제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기회야. 니고데모를 구원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구원한다는 말은 이때까지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했던 니고데모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서 니고데모의 생각을 바꾸어 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생각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확 바뀐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와, 그게 아니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 조건적인 데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거듭난다는 말은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적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던 니고데모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려면 그래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와서 생각을 뒤집어 줘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는 뭐의 역사가 필요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다. 성령.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여기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무선적 하나님이다, 율법적 하나님이다.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라, 즉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아니라, 여기는 율법적이 무선적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지. 그렇죠. 율법적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나 이건 뭐요? 같은 말이야. 그렇죠. 율법은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는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한.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은 그동안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냐 그거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왜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자,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려면 율법 지키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결국 구원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자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구원은 뭐로 받는다? 율법적으로 받는, 율법의 행위로 받는다. 거듭나면, 아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누가 나를 대신 죽어줘야만 된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구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가능하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결국은,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셨고 그래서 지키면 구원이고 안 지키면 벌 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자, 거기에 틀린 점은 뭐예요? 그 주장에 틀린 점.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다? 그렇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 그렇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은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안 지키면 벌 주고, 지키면,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거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성령은 뭐라고 깨닫게 하세요.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율법 지킬 수 없다. 왜?
뭐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철저히 악하다기보다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왜? 율법을 완전히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요.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는 사랑이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랑이란 게 나와 안 나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가는 내가 병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과 나의 조건적 본성은 완전히 뭐예요? 상극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율법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깨닫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깨달으려면 누가 와서 와야 돼? 성령이 와서 니고데모의 생각을 뒤집어 줘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서 이때까지 니고데모는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겠지. 나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 최고로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 왜?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 적어도 뭐로는?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참, 욕 많이 본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항상,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자기를 장식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위선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겉으로 행동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속 본성은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래서, 요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야. 참. 이거를 제가 옛날부터 알았을 때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 자, 그러면서 저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 교회 간다. 이 세상에 이렇게 율법을 착실히 지키는 교단 있으면 나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예?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그 계기가 있어요. 네. 뭐를 아시게 됐냐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은혜로만 가능한 거. 예. 그게 이제 성령이 진짜 왔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딱 보고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럼 나 우상숭배 안 해. 내가 뭐 절에 가서 뭐, 우상들,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 중에 천주교는 아직도 우상숭배를 해. 뭐 천주교에 가면 뭐예요? 뭐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닌데 우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십계명은 그 얘기예요. 뭐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뭐 이런 거는 너무 그거 가지고 우상을 섬기니 안 섬기니를 따진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또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참 멋들어진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너무나 감동했다. 우리 박사님 최고.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 그럼 이게 왜 좋지?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교인들에게 우상이 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박사님 가면 뭐예요? 와, 나는 박사님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안 싶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구 박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을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그 본성적인 욕구는 사라지지를 뭐야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 그런 걸 어떻게? 만약 여러분이 박사님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는데요. 박사님보다 더 잘하대요. 김새 안 새. 이게 우상 숭배다 이 말이야. 그거는 우리 모든 인간 이상구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본성적 내가 최고야. 네. 그런 욕심이 있어 없어.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 그렇죠? 우상. 주차장에 보니까 보니까 한국에서 전체로 찾아볼 수 없는 차가 한 대 있더라고. 혼다야, 일제 혼다. 2대나요? 네? 2대. 2대요? 이분과하고 해양과하고. 혼다 아코드인데, 그렇죠? 아코드인데, 혼다 아코드면서, 혼다는 제가 옛날에 미국 살 때 세계 최고 차였어. 혼다. 네. 고장 안 나는 차로 막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린 차가 혼다 아코드였어. 그 저도 한 대 샀어 그때. 그다음에 그런데 혼다 아코드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야. 누구 차인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산지 모르겠어. 국내 그 딜러들이 있어요? 혼다 딜러가 있어?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면 도요타가 최고거든. 네, 그런데 사실 혼다가 도요타도 고장 안 나기로 유명해. 한데 사실 혼다는 그런 면에서 도요타보다 더 낮게 쳐주는 차거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와, 딱 이분은 차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가견. 완전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보통 사람들보다 뭐예요? 그 차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사람. 저도 아마 그거 혼다가 한국에 딜러가 있었다면 샀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멋쟁이에요. 홍대 미대 나왔거든요. 예? 홍대 미대 나왔어. 그래서 누군지 지금 궁금해 죽겠더라고. 아니 그렇게 이 보통 차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면 혼다 아코드 하이브리드를 산 사람 처음 봤네. 예. 그래서 차 좋죠.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 박사님 학교 다니실 때 서울 상대는 어땠습니까? 예? 서울 상대? 그때 그 당시에 서울 상대 최고였지.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서울 상대.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정신이 좀 꿈틀했어 지금. 그렇죠. 그때 뭐 서울 상대 가면 막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게 우상숭배 정신이란 말이에요. 뭐 나는 절에 안 댕기니까 나는 뭐 이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서울 상대 가니까 사모님도 달라 보이네.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 서울 상대래.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 서울 상대래. 지방에 이름 대면 이름도 모르는 그런 대학이 서울에서 상대히 먼 대학. 요 얘기들은 삭제. 자. 자. 이제 그 사실 십계명을 이런 십계명을 인간적이나 또는 뭐예요? 도덕적으로만 보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무선적으로 보면 율법을 무선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영적의 반대 말은 뭐예요? 육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적이 아니라 인간적이 아니라 육적이 아니라 무슨적 법이다? 영적인 법이란 것을 깨닫고 보면, 영적인 법이란 걸 깨닫고 보면 우리는 육적이며 인간적이며 도덕적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과거에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 시절에는 율법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도덕법인 줄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도덕적으로 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킬 수 있다. 그건 맞지.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영적인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육적이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나만큼 계명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 무슨적인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육적인 인간임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거듭난 증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적인 율법 자체의 영적 본질을 깨닫고 나면 나는 무선적임에 틀림없어? 육적, 육신적임에 틀림없어. 그래서 나는 죄 아래 어떻게 됐다? 죄 아래에 팔렸다. 그런 인간이다. 참 옛날에 내가 바리새인일 때 내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육적인 도덕적인 입장이었을 뿐이었다. 거칠의 뿐이었다.
외식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자,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거듭나면 드디어 어디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볼 수 있다. 아,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아, 조건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지금 이 세상도 뭐예요? 이 세상이나 천국이 둘 다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마저도 조건적인 곳으로 율법을 거기 가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땅 또는 세상, 세상과 천국이 우리 사고방식상으로는 별로 다를 게 없고, 천국에는 율법 잘 지키면 되고, 그렇죠?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니까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천국과 이 땅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는 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야, 그러면 나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죠. 왜?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이게 막막해요, 하면 안 해요. 너무나 막막한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어, 자기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적인 차원의 얘기인데, 니고데모가 하는 반응은 무슨 차원이에요? 육적 차원이야. 이만큼 거듭난 상태와 거듭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를 해야 결국은 육적인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성령이 와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줘야만 영적인 말이 또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이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이 모두가 다 육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던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생각도 영적으로 하고 드디어 말도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즉,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너는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다 율법적, 인간적, 육적 하나님. 그거는 너는
결국 너 자신이 육이니까 그 육은 육 소리만 할 수밖에 없다. 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무슨 소린지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참 이거는 도통 뭐예요? 요 말만 보면 도통 무슨 소린지 꼭 성철 스님 소리 같아. 그렇죠.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성철 스님은 그 스님대로 어떤 큰 영감을 받아서 하는 말인데 그거를 육적인 우리 인간들은 무슨 해소리를 하냐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거 꼭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너희 인간의 생각, 특히 너희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철저히 조건적이다. 결국 예수님의 포인트는, 거듭남의 포인트는, 그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너희들처럼 조건적 사랑을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이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되면 너희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바람, 그 영적 에너지야.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이렇게 바람처럼 와서 네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청년을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바람처럼 자기에게 온 소리였다 이 말이야. 즉 성령의 음성이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소리들을 어디서 와서 가는지 아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런 성령이 바람처럼 와서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면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영의 생각은 성령이 와서 너에게 주는 생각이지 네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지 영일 수가 없다. 영이 영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도통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줄을 뭐예요?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반응은 계속 뭐예요? 동문서답입니다. 아시겠죠? 왜?
예수님은 영어로 얘기를 하시고 니고데모는 그 영인 영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니까 육적인 생각밖에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얘기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육적으로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지켜도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대화가 나는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상대방은 자꾸 육적으로만 반응하면 이게 대화가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화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유도 니고데모가, 아하, 우리 두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깨달으면 돼. 왜? 내가 저 예수를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내가 정말로 성령이 필요한, 인간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시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모르는구나. 그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너는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영적인 차원은 너는 제로 빵점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육적으로는 거창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빵점이다. 그래서 여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변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런 이 대화 자체를 제가 이 영적 차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읽었다니까. 요한복음 3장이니까 얼마나 자주 읽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이 대화가 오리무중이야. 이제는 조금 설명이 이제 성령으로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말을 이런 대화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대화를 누가 나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또 안 해줘. 그 참 답답한 거였어요. 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라는 거 이제 복수인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영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차원은 이 영적인 존재, 예수님 및 뭐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거는 실체다, 이 말이에요.
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 바로 그러나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야. 천국의 영적 차원의 현실이다. 또 뭐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늘의 천국의 현실이지. 이 땅에서는 지금 천국의 현실, 영적 차원을 얘기를 해줘도 지금 너처럼 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국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거,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인간적이며 도덕적이며 육적이지만은 하늘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차원의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님, 나는 지금 영적 차원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대신 내려와서 너희들 대신 죽을 것이고 죽기 전에 나는 이렇게 영적 하늘의 천국의 차원과 이 세상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나는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 즉 내가 하나님의 차원, 영적 차원을 보여주려고 해도 너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이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가르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종합해서 들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지켜도 구원은 공짜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육적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을 육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않으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천국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그래서 사실 그래요. 여러분, 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캐사코, 뭐,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생명체계 우리 이름 다 기록했다는 둥. 이거 웃기는 말 아니요? 그렇죠? 이거 너무나 황당한 얘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와, 나에게는, 이제는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치료로는 이거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정 알게 됐고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진짜로 알아봐야 되겠네라고 2부 세미나까지라도 시간을 뭐예요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뭐 하늘의 전쟁 아 전쟁 이 황당한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한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돈 안 내도 됩니다 공짜입니다 불러놓고 성경 열고 하늘의 전쟁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말이 이제 곧이 듣기는 거야. 와, 그렇구나.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육적, 영적 차이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은 이거는 그때 상구가 아니야. 그때 상구가 지금 상구를 보면 이 새끼 미쳤어. 근데 지금 내가 그때 상구를 보면 참 저렇게 계속 살았더라면 정말 참 한심한 인생 맨날 고급 차나 돈 자랑이나 하고 막 이러다가 끝날 인생을 어떻게 살 뻔했다 말이야. 이런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을 받으면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이런 영적 하나님의 이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인생을 폼만 잡다가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이 믿어졌다 나한테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그렇죠? 그것은 결국 성령이 들어와 주셨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야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자신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결국 땅에서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그 하늘에서 왔다. 지금 나밖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으니 나를 주시해라. 나를 주시하고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네가 정말 알고 싶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와서 아 드디어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탁 자 알게 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갑자기 또 뚱딴지 같은 얘기야.
이 뚱딴지는 내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런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달았던 구리뱀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그거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구리뱀 이야기를 했겠냐?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 얘기가 왜 거듭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로 등장할까? 과연 우리는 이 구리뱀 얘기를 올바로 깨닫고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정말 니고데모의 생각을 완전히 이 땅의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바꿔서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도록, 즉 거듭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이야기. 우리들도 정말 성령을 받아서 확실하게 거듭나서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육신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의 무조건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말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자체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